자, 여기 봐봐. 자, 84페이지 PC에 84. 됐죠? 네, 그럼 이제 뭐 나와요? 접선 나와요. 그치? 근데 접선 전에 잠깐 얘기하면 얘들아, 체력 관리 잘해야 돼. 알았지? 체력 관리. 그러니까 뭐 여기 N수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처음부터 지금 이제 고3도 있지만, 선생님이 뭐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을 받겠니? 그치? 매년 봤을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다가, 지쳐. 지쳐. 그럼 뭐가 지치냐면, 사실 뭐 슬럼프가 온대. 뭐 마음적으로 막 다운되고 막 너무 힘들고 뭐 공부도 안 되고 힘들고 졸리고 그게 다 사실 시작이 뭘까? 체력이야, 체력. 니네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체력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계속 졸리고 잠도 잘안 깨고 공부할 때 능률도 안 오르고 그래. 근데 애들이 그걸 잘 몰라. 그럼 체력이 언제 제일 지치는 줄 알아? 대부분 여름 들어갈 때쯤 돼서 그래. 그래서 지금은 다잘 버텨.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사람이 가만히, 니네 지금 뭐 해? 맨날 보면 공부하다가 일어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엄마가 데리러 와. 엄마 차 타고 집에 가.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올라가. 자. 막 이러면 하루에 한 50걸음 정도 걷고 막. 그건 좀 오버인가? 예. 네, 이런 애들 되게 많아. 그럼 당연히 사람이 무방해지지. 그럼 체력이 점점 떨어지거든? 근데 그게 언제 딱 나타나냐면 한 여름쯤 돼서 나타나. 여름쯤. 딱 여름. 이제 여름 되면 덥잖아. 더우면 지치지. 그럼 그때 막 선생님 맨날 졸려요. 꾸벅꾸벅. 그게 체력이야, 체력. 그래서 체력. 옛날에 이제 내가 노량진에서 수업할 때 공익근무 요원 애가 왔어. 공익근무 요원이래. 걔가 공익인데 걔가 와가지고 수업을 이제 같이 하는데 얘가 이제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오후에 출근을 한대. 그래서 맨날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일상이 이거야. 항상 새벽 5시에 딱 일어나.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뭘 가냐면 얘가 수영을 하러 가.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수영을 해. 수영 딱 하고 그다음에 학원에 와. 학원에 오면 한 8시 전에 오거든? 그럼 노량진에서 이제 수업할 때. 그럼 노량진 수업이 아침 8시 40분이 1교시 시작이었거든? 그럼 8시에 와서 뭐 자습하다가 여기 40분부터 수업 딱 시작해. 그럼 이제 쫙 열심히 해. 그럼 뭐 이렇게 이거 듣고 이거 듣고 이거 듣고 해서 한 오후까지 들어. 점심때까지. 이것저것. 그 당시에는 단과가 짧게 짧게 많이 있었거든, 하여튼. 뭐 들어. 그럼 점심때쯤 돼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그리고 출근해. 그 뭐 거의 가. 가서 뭐뭐뭐 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데 뭐 대충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짬짬이 공부해. 그러고 저녁 때 집에 퇴근해. 그럼 저녁 때 집에 와가지고 뭐 인강 몇개 듣고 뭐 조금 공부하다가 밤에 12시고 1시쯤에 자. 그리고 5시에 일어나.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자니? 4~5시간밖에 안 자잖아. 근데 쌩쌩해 항상. 그러다가 얘가 내가 아직도 기억나. 얘가 한 여름쯤 돼서 쌤쌤 잠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자기. 생각해보면 너무. 그래서 자기가 아 잠을 좀더 자야 될것 같아서 좀 줄여야 되겠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뭘 줄일까 했는데 뭐 사실 줄일 게 지금 없고 그 아침에 수영 가는 걸좀 줄여야겠대. 그래라 그랬어. 너무 말했대. 그래도 이제 수영을 이제 끊었어, 걔가. 그러니까 이제 몇 시까지 한 7시까지 푹 자잖아. 그리고 이제 아침에 딱 오더니 얘가 아, 선생님 너무 좋대. 막 개운하고 막 잠을 푹 잤더니 막 너무 좋대. 행복하대. 그래 그랬어.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잘했어. 잘하는데 한 8, 9월쯤 됐을 때야. 갑자기 이 자식이 조는 거야. 아침에. 얘가 원래 존 적이 없거든, 정말. 근데 꾸벅꾸벅 조는 거야. 근데 야, 너왜 졸아? 왜 그래? 얘가 이제 하는 말이 뭐냐? 선생님 이상해요. 분명히 잠은 더 자는데 피곤하대.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러면서 아 선생님 역시 내가 원래 맨날 자기는 운동하고 막 뛰어다니고 운동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애였거든. 막 틈만 나면 막 농구하려고 그러고 맨날 이러는 애인데 자기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다가 운동을 딱 참고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할 시간이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아 뭔가 이상하대. 능률이 안 오른대. 진짜 그래. 얘들아 운동이 되게 중요해. 그 우리가 그런 얘기 너 들어봤어? 니네 나중에 유학 가고 막 이제 막 그러면 외국 애들 우리나라 애들이 못 이긴다며 공부로 못 이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는 줄 알아? 체력 때문이래. 내가 뭐 이렇게 유학 간 애들 얘기 들어보면 야, 미국 애들은 걔네 체력이 막 날라다닌대 막 그러면서 막 하는 얘기가 막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2, 3일 밤을 샌대. 그럼 2, 3일 밤 동안 안 자고 계속 공부를 한대 이 자식들이 안 지치고. 그리고 더 신기한 건 2, 3일 밤을 샌 다음에 시험 딱 보고 끝나면 우리 같으면 어때? 뻗어 죽잖아. 근데 바로 가서 막 농구한대 막. 막 신나가지고 뛰어논대 막. 걔네들 막 체력이 날라다니잖아.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어때? 하룻밤만 자 새고 나면 그 다음날 거의 막 죽을라 그러죠 막. 막 헤매잖아 사경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공부에 있어서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애들이 그걸 잘 몰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좀 체력 관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걸을 수 있으면 좀 걷고. 알아서 진짜 걸을 수 있으면 걷고. 또 잠깐씩 뛰는 게 그렇게 좋으니까. 좀 이제 좀 창피해도 집 앞에 갔을 때막 뛰어서 막 가봐. 그럼 애들이 이제 똥마려운 줄 알겠지만 여러분 이제 나름 운동하는 거지, 그치? 막 뛰어서 다다다닥 하고 계단도
만약에 엘리베이터 안 탈 수 있으면 좀 걸어가 보고. 아, 선생님 걸어가는 거 무릎에 안 좋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알겠어? 저번에 그랬더니 아, 선생님 뭐 계단을 올라가는 게 이게 무릎이 좋지 않답니다. 근데 니네 나이 때는 안 그래. 알았어? 그건 선생님 때문에 하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좀 뛰고 걷고 하는 거를 조금씩 하는 거. 그 조금 하는 거랑 안 하는 거 차이가 되게 커. 또 괜찮은 운동 중에 하나 갖고 줄넘기 괜찮더라고. 줄넘기. 그래서 뭐 밤에 줄넘기 들고 와가지고 한 10분 정도만 줄넘기 하는 것도 아주 좋아. 근데 또 뭐 줄넘기 무릎에 안 좋다 이러는데 자꾸 니네 헛소리 하지 말고. 알았어? 그러니까 뭔가 조금씩 운동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 좋아. 알았죠? 그래서 그걸 해야 이제 지금은 못 느껴. 지금은 괜찮아. 근데 이제 요게 여름쯤 되면 이제 딱 와. 선생님도 운동을 꾸준히 해. 선생님도 필라테스 꼭 하거든. 근데 다 웃더라고. 내가 필라테스 안 되니까 자꾸 나 웃는데 내가 이제 헬스도 해보고 별하고 다 했는데 나랑 다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때 한번 필라테스 갔더니 이게 아주 좋더라고. 막 쭉쭉 잡아당기고 막 쭉쭉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필라테스를 월요일마다 항상 하거든. 항상 월요일마다 가가지고 딱 필라테스 한 시간 딱 하거든요. 꼭. 그리고 사실 여러분 내가 수능이 딱 끝나. 니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나는 좀 쉬는 기간이잖아. 수능 끝나고 이제 12월 말 고 개강할 때까지가 나한테 쉬는 기간인데 그 쉬는 기간에 제가 꼭 엄청 빡세게 운동을 해. 하여튼 뭐든 해. 막 등산도 엄청 열심히 하고 뭐 운동하기 되게 싫어하잖아. 나 엄청 싫어하거든. 싫어하게 생겼잖아. 그렇죠? 네. 다들 운동은 되게 잘하게 생겼는데 되게 운동을 싫어하는. 하여튼 그런데 그때 내가 그렇게 운동을 해서 체력을 안 만들어 놓으면 1년을 못 버텨 내가. 그렇잖아. 내가 피곤해봐. 수업할 때 어떨까? 하고 매갈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막 에너지 있게 하려면 체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체력이 정말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체력을 꼭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마. 알았어? 이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조금씩 운동을 해요. 이게 이제 곧 여름에 여러분들이 버텨내가지고 수능 때까지 쫙 가는 그 아주 큰 힘이 될 거야. 알았어?